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제가 말이죠, 드디어 특별한 브롤러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레온! 와, 제가 드디어 레온을 손에 얻었습니다. 아, 이 레온 같은 경우에 현질에 거의 뭐 100만 원 가까이 질러도 안 나오던 애였는데, 아니, 브롤 상자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피나 얻어야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버린 거 있죠. 저도 이제 이 사기 브롤러 레온 얻었으니까 트로피 쭉쭉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 제가 좀 이제 쓰려고 하니까 너프라뇨. 이번에 너프 내역을 보시면은 근거리 공격력이 줄었어요. 근접 완전히 그냥 붙어서 공격했을 때 피해량이 460에서 440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접 캐릭터들은 암살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뭐 셸리나 뭐불 같은 애들 만나면은 죽어야 된대요. 그리고 궁극기에 필요한 공격 횟수가 8개에서 9개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레온이 너프되고 나서 평가가 완전히 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쇼다운에서 쓸만하다 그런 평가도 있고, 레온 너프 먹고 나서 몸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끔살당한다고 쓰레기 됐다고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레온은 너프를 먹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사귀었다고. 죄다 그냥 레온만 하니까, 너무 오버파워인 애들은 너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 너프시키면, 좀 캐릭터가 쓰레기 될 수도 있다. 그런 좀 약간 우려된 점이 있긴 하죠. 그래도, 공짜로 얻은 레온! 사실, 성실한 후국이에 준 거겠죠, 이것도? 자, 일단은 가볍게 레온이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거든요. 얘를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체력 3200입니다. HP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이랑 좀 비교해볼까요? 비슷한 전설인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3240. 체력은 비슷하네요. 스크로는 3120. 아, 그러네. 잠깐만. 얘네들이 레벨이 높잖아. 높은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3100밖에 안 된다고? 잠깐만. 이게 레벨업 하면은 체력도 올라가지 않나요? 그래요. 체력도 올라가네. 그러면은 다른 전설들에 비해서는 체력은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공격력, 일반 공격은 손목 스냅으로 수리검 4개를 촥촥 던집니다. 적이 가까이 있을수록 더큰 피해를 줍니다. 아, 그래서 이 가까이 있을 때 공격력, 즉 근접 공격력이 460에서 440으로 너프 먹었다는 게이 얘기네요. 그리고 레온의 꽃입니다, 꽃. 예. 특수 공격, 역막탄, 궁극기인데, 레온이 8초 동안 은신 상태가 되고요. 공격할 때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레온을 은신으로 만들어주는 궁극기거든요. 확실히 암살자의 컨셉에 맞게 그런 은신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적은 레온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스타파워 한번 볼까요? 스타파워는 안개 은신술인데, 레온이 궁극기를 쓰면은, 이때 이동 속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좀더 빠르게 접근해서 암살을 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스타 파워군요. 자, 그렇다면은 레온이 또 업그레이드 가볍게 해볼까요? Let's go. 오, 파워 5까지 찍었습니다. 오늘 5렙 레온을 어디까지 또 진행할 수 있을지 보자고요. 자, 일단은 잼그랜 모드부터 들어갑니다. Let's go. 드디어 레온을 써볼 수가 있다뇨. 오! 이 카멜레온 자식 한번 써보고 싶었다, 진짜. 일로, 우와. 아, 이렇게 네발을 쏘는구나. 허다다닥. 아야야야. 아야야. 오우, 위험했다. 허다다다닥. 허다다다닥. 오. 긁어주는 맛 쏠쏠합니다. 일로, 우와. 그렇지. 네방 다 긁으면 그래도 세요, 아직까지. 은신 발동. 슈. 자, 실러 한 방에 노립니다. 허벅! 그렇지. 이게 은신하는 맛이구나. 긁어주고. 허허. 허더더더. 아, 오케이. 야, 이거 레온이 사거리가 은근히 긴데? 은신 한 번만 해보자. 은신 발동. 한 방에 노린다. 빠바바밤! 까! 깔끔하게 마무리. 어우. 그렇지.
야, 키 피 낮은 애들은 한 방에 잡을 수 있는데요? 오케이, 레온이 어떤 캐릭터인지 일단 대충은 감이 왔어요. 레온 같은 경우는 이 솔로 쇼다운에서 굉장히 활약하는 친구라고 하는데 쇼다운 렛츠고! 오케이, 호도도도덕 호도도도덕. 아, 이제 엘프리모 만나면 안 돼. 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호, 근접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엘프리모 일로 와봐. 접근해서 빠졌을 때 일로 오세요. 자, 은신 들어갑니다. 은신 발동. 뿅. 어디 있나요? 우! 뱀!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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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확실히 이 궁극기 은신 스킬 자체가 너무 개사기인데? 어, 자, 긁어주자. 긁어, 긁어, 긁어. 긁어버려. 엄마야? 아우. 아우! 은신 발동. 자, 저 다이너마이크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 완전히 정신 못 차리죠? 헛, 헛, 허우! 아! 오케이! 일로 와! 아, 이걸 못 맞춰? 아! 그렇지. 쇼다운. 아직까지 얘 표창 날리는 감을 좀 못 찾겠네요. 허우. 허우. 얘 무조건 쏘면 안 되고, 얘는 그, 거리 조절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 뭐 하냐? 어? 자살 메타? 너한테 죽을 수는 없다, 이건가? 뭐야, 쟤? 아니, 나는 이 생에 미련 없으니 난 죽음을 택하겠다. 아니, 뭐 무슨 명예로운 죽음을 택해버렸네요. 이래저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 건데요. 아니, 근데 이거 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트로피가 낮아요. 그래서 이게 뭐 확실히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가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저는 그냥 좋아요. 예, 그냥 되게 센데? 확실히 은신에서 순식간에 다 이렇게 적을 덮치는 맛이 쏠쏠합니다. 그렇다면 쇼다운 모드도 1등 했고, 그 다음 바운티 모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빠람빰빠밤! 호이! 자, 요것도 완전 팀전이죠. 2분 동안 적을 최대한 많이 죽여야 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아, 이거 원거리들이 너무 많네. 붙기가 너무 힘든데? 오케이, 깔끔. 이거 제가 궁극기 게이지 빨리 쳐가지고 저 파이퍼 같은 애들 잡아줘야 돼요. 요번에 확실히 암살자의 역할 충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우 허우 무빙 무빙. 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암살 들어간다. 아우, 이 발동. 일로, 우와! 근접에서는 데미지 센데? 하이퍼 같은 애들은 확실히 순식간에 녹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발동. 어이씨구? 어이씨구? 어디 들어오세요? 한 번 더 궁극기. 썰어버려! 후! 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아우! 어, 잠깐만! 이거 역전당하다고, 얘들아! 안 돼! 버텨라, 버텨라! 좀만 더 버텨! 오케이! 와! 아우, 그래도 제가 또 스타 플레이어 먹으면서 승리했습니다. 저 레온! 할 일을 했습니다. 자, 빅게임이 또 열렸네요. 빅게임 같은 경우에 이번 빅게임은 딱 사냥하기 좋은 날이란 컨셉에 맞게 그 원시시대 원주민들이 그 뭐랄까 맘모스 같은 거대 동물들을 약간 사냥하는 느낌의 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빅게임에서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보자고요. 보상 20에 또 충전해서 갑니다. 오, 다이너마이크? 다이너마이크면 조금 까다로운데, 여기가 벽이 있어가지고요. 어, 괜찮다. 잘하는 애 아니다. 얘 그냥 기어 들어오네. 빠오! 오, 3000 데미지. 어, 너무 아파.
잠깐만 이거 은신 의미가 없잖아 근데 딱히. 자 채운 다음에 은신 들어갑니다. 같이 은신 자 버티자. 다시 한번 은신 어디 갔어? 허이 한 번 더 은신. 좋아 얘들아 사냥 가자. 호이 이거나 먹어라. 모리 사냥급이에요 이거. 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궁극기 으택. 야 1분 20초? 오우 겁나 빠르게 깬 거 같은데? 몇 토큰 줄까요?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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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권! 뭐예요? 와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롭게 얻은 전설 브롤러 레온을 한번 깔끔하게 플레이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거 너프 먹고 안 좋다 좋다 하는데 이것도 그냥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지배적인 의견은 예전 그 포스는 사라졌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브롤스타즈는 레온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 전략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브롤러가 나와줘야 그 게임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암살하는 맛은 굉장히 쏠쏠한 그런 브롤러였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롤스타즈 시간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